오늘도 다섯 개가 있네요. 14일치. 예습하고 왔는데 콧물 있음? 아, 그러네. 콧물인데요. 카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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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텐은 커튼이죠? 뭐 쉽죠? 카텐. 짱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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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깬뽀. 짱깬뽀 알죠? 옛날에 짱깬뽀. 짱깬. 지혜. 지혜는 지혜. 사이후. 사이흐. 돈 지갑은 이제 지갑에 돈이 잔뜩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딱 열어보면 어때요? 텅텅 비어있죠. 사이로 흐르죠. 사이흐. 사이후. 사이흐. 사이로 흐르기 때문에. 사이후. 돈 지갑에 돈은 사이로 흐르기 때문에. 사이흐. 사이후. 사이흐. 자, 사이흐. 돈 지갑에 돈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이로 흐른다. 사이흐. 사이후. 사이흐. 하나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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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미즈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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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어요. 전 이거 생각하고 있을게요. 카텐. 카텐. 커튼은 카텐. 짱깬. 짱깬. 짱깬은 가위바위보. 지혜는? 지혜는 지혜. 지혜지. 지혜. 지혜. 돈지갑은 뭐라고요? 사이후. 돈이 어떻게 된다고? 돈지갑에 있다가 사이후. 사이로 흐른다. 사이흐. 사이후. 사이흐. 하나미즈. 하나미즈. 하나미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나. 휴지 하나만 줘? 하나만 줬는데 어떻게 하나미즈야? 하나만 줘야지. 하나의 이즈리얼? 진짜 억지다. 하나 미즈 사랑? 진짜 억지예요. 하나 미즈 사랑 맞는데요? 콧물 나는 남자는 하남자라서 하나미즈? 아, 그러네요. 아, 좋아요. 콧물 나는 사람은 질병에 졌기 때문에 하나미주? 하나미즈, 하나미주? 하나미즈, 하나미주? 하남자주? 하남자주? 하나미주? 하나미즈, 하나미주? 아, 좀더 매끄러운 거 없나? 하남, 하남, 하나미즈, 하나미즈. 애매하지. 하나미, 하나마나, 하나마나, 하나미즈.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하나가 코고 미즈가 물 아닐까요? 그렇게 올 거면 안 외웠어. 어이. 9mm 할로우. 그렇게 올 거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어. 아니야.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하나미즈. 왜냐면 내가 왜 그게 안 감기냐면, 하남자를 해야 되는데, 하남이 하남자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거거든? 뭔가? 연결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미즈는 좋은데, 하남에,
그 미사리 있는데 있죠. 그 조정 경기장 있는데 거기 큰 공원이 하나 있거든. 거기에 그 꽃이 엄청나게 많이 피어 있어서 꽃가루 때문에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 콧물이 나면 여기 어디죠? 하나미즈.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어디죠? 흥까지 해야겠다. 콧물을 연결시키려면 흥 여기가 어디죠? 꽃이 핀 하나미즈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치? 꽃이 핀 하나미즈. 뭐 억지야. 하남의 그 공원에 꽃이 얼마나 많은데. 흥 여기가 어디죠? 흥 여기가 어디죠? 하나미즈. 하나미즈 하남 콧물. 하나미즈 콧물 이렇게 돼야지. 아 근데 꽃가루 알레르기를 어떻게 넣었지? 여기에 대화에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흥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억지? 아니 근데 하남자가 더 별론데. 콧물 흘리고 다니면 하남이지? 이게 더 자연스럽다고? 콧물 질질 흘리고 다니면 하남이지? 하남자지? 하남이지? 이게 낫다고? 근데 콧물 흘리는 거랑 하남하고 뭔 상관이야? 콧물 뭐 흘릴 수도 있잖아. 콧물이 질질 흘려? 하남 꽃밭보단 말이 됨.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하남자주? 하남자주? 하남이주? 콧물을 질질 흘리면 어떻게 되죠? 하남이주? 근데 하남자주로 외울까봐 그게 걱정이네. 하남이주예요? 콧물을 질질 흘리면 뭐죠? 콧물을 질질 흘리면 뭐라고요? 콧물 질질 흘려. 막 사방팔방 막 묻히고 다녀. 하나미즈. 자, 그래서 콧물은 하나미즈입니다. 하나미즈. 하나미즈. 하나미고. 하나미고. 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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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튼을 커튼이라고 하는 이유가 일본 말에서 온 거네. 커튼이. 그죠? 왜냐면 커튼은 커튼이라고 하거든. 카텐. 커튼은 카텐. 짱깬은 뭐라고 해야 돼? 짱깬보. 근데 왜 짱깬이라고 그래? 짱깬보인데? 무금이야? 보가 무금이야. 이게 옛날에 게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띠기띠기띠기띠기띠기 짱깬뽀 하면서 이렇게 막 띠기띠기띠기 가위바위보 해서 버튼 딱 눌러가지고 그 동전 먹고. 그 옛날 애기들이 하는 도박 게임 있었거든. 뭐 쳤다 이겼다 뭐 해가지고 막 동전 두르르르 나오면 슬롯머신 슬롯머신 맞지? 슬롯머신처럼 두르르 나와. 그럼 그걸로 실제 100원짜리 가치를 해가지고 문방구에서 막 사먹을 수도 있었고. 그 진짜 애기용 바다 이야기였어. 그런 게 막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었지. 100원을 넣을 수도 있고 그냥 거기서 나온 그 주화를 넣을 수도 있고 크기는 비슷해가지고 다 인식이 됐단 말이지. 잔캔풍이에요? 원래? 잔캔풍? 근데 요거는 뭐 설명이 좀 애매하네요. 패스. 지혜는 지혜. 돈지갑은 뭐라고요? 돈지갑에 돈을 넣으면 돈이 사이로 흐르죠. 사이로 흐르기 때문에 사이흐. 돈지갑은 사이흐. 돈이 사이흐. 사이흐. 자, 콧물은 뭐죠? 콧물을 질질 흘리고 다니는 사람? 하나미즈. 하나미즈. 자, 하나미즈. 자,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저번에 진리, 신리 이런 것처럼 그냥 외워지는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뭐 주력으로 외우실 게 이제 돈지갑. 돈지갑. 돈이 사이로 흐른다. 월급날 들어오면 돈 들어오자마자 막 여기저기서 막 빠져나가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돈지갑에 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사이로 흐른다. 사이흐. 사이흐. 그리고 콧물을 막 흘리고 댕기면 뭐죠? 하나미지. 하나미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집중적으로 한번 외워봤습니다. 풀어볼까요? 자, 요거는 뭐 간단해요. 카. 이건 모르겠다. 아, 이거 그거네. 가타카나네. 씨, 이거 카튼이죠. 가위바위보. 가. 아. 짱. 이거는 태에서 대. 그죠? 태에서 대니까 대니까 아니고. 이거는 낚시. 시. 시에서 지. 자. 짱. 캔. 이거네. 이거는 지혜 자리였으니까 지혜. 요거는 이게 뭐였더라? 이게 뭐였죠? 치? 이게 왜 치였지?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게 뭘로였지? 치를? 무슨 모양이라고 했었는데 그때? 그때 치까진 안 외웠었나? 살을 뒤집어서지. 산은 이거거든? 이거 산은 이렇게 거꾸로 눕히면은 이렇게 되죠. 사. 아, 이건 치읓 모양으로 외웠나 보다. 이거는 거꾸로 된 거는 치읓. 치. 치. 이건 뭐야? 이게 해야? 해? 에. 치에. 이게 책받침이잖아, 책받침. 에. 에. 이게 왜일까? 아무튼 에. 에는 그냥 외울게요. 에. 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외우자. 에. 에. 이렇게. 에. 자, 이렇게. 이거는 뭐라고요? 치읓 닮았으니까 치. 에. 치에. 자, 돈지갑은 어떻게 되죠? 돈지갑에 돈을 넣으면 사이로 흐른다. 사이흐. 사이흐. 사이흐는 요거는 쨍. 쨍 뭐고. 이거는 코. 코. 요거는 사이 뭐. 사이흐겠네. 이게 흔가 보다. 이거는 쨍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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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흐. 요거는 아, 이것도 외웠었는데. 우리 이거 치. 우리 치 치. 입모야. 치. 우리치. 뭔 우리치지? 호. 이건 왜 호일까? 호. 호? 호랭이 문이라고 할까? 호랑이 문이. 호랭이 문이. 호우리치. 그래서 정답은 뭐죠? 돈지갑에 돈을 넣으면 사이로 흐르기 때문에 사이흐. 이게 흐야? 뭐였지? 못 봤다.
자, 요거. 요거 뭐예요? 요거. 요거는 또 다르거든요. 위에 이게 하나가 없거든요. 하. 하. 이게 왜 하였지? 옛날에 외웠나? 하. 나. 미. 스프링? 스프링에 연육작용을 하면은 주. 하나미주. 콧물 막 흘리고 댕기면 뭐예요? 하나미주? 하나미즈. 콧물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맞춰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본어 외우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그래도 좀 약간 쉬운 단어들 위주로 있었기 때문에 주력으로 외울 만한 거에 두 개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 단어. 일단 저번에 했던 거 공부. 카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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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튼은 카텐이죠? 카텐 쳐라. 카텐 쳐라. 자, 짱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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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지혜는 지혜. 돈 지갑은 뭐죠? 돈이 어떻게 하죠? 사이로 흐르죠? 사이후. 사이후. 자, 콧물은 어때요? 콧물 질질 흘리고 다니면. 하나미즈? 하나미즈. 아, 하나미즈. 콧물 질질 흘리고 다니면. 하나미즈. 하나미즈. 자, 그리고 요것도 복습. 경찰. 경찰. 자, 경찰 이거고요. 이겨. 위협을 달성하면 어떻게 돼요? 이겨. 대단한데? 이겨. 위협을 달성하면 이겨. 이겨. 자, 그럼 상품은? 쇼핑. 쇼핑. 상품을 쇼핑해야죠.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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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영이가 힝 하는 거가 될 수도 있고, 상품은 쇼핑해야 되니까. 쇼핑할 때는 뭘 한다? 뭘 산다? 상품을 산다. 쇼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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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깅. 샷깅. 샷깅을 뭐라고 했지 그때? 야이 샷깅아. 야이 샷깅아. 빚 갚아라. 빚 달라고 할 때, 빚 갚으라고 할 때 좋은 말이 안 나오죠? 샷깅아. 샷깅. 야이 샷깅아. 샷깅. 자. 샷깅. 빚진 거 꾼돈. 꾼돈 갚아라. 샷깅아. 이 샷깅아 빚 갚아라. 샷깅. 자, 비누. 새깽. 새깽. 아, 새깽. 새깽이 뭐였지? 새깽 뭐였죠? 야이 새깽아. 야이 새깽아 깨끗이 씻어. 새깽. 새깽. 샷. 야이 샷 샷깽아. 빚 갚아. 샷깅. 새깽은 뭐였지? 새깽. 새깽. 이 새깽. 이 새깽. 야이 샷깅. 샷깽. 야이 샷깽 이 새깽.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새깽. 샷깅. 샷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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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깽. 돈 갚아. 빚 갚아 이 샷깽아. 새깽. 새깽. 새깽, 새깽, 씻을깽, 씻을깽, 새깽, 씻을깽, 씻을깽, 새깽, 새깽, 씻을깨, 씻을깨를 빠르게 해봐요. 씻을깽, 나 씻을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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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깽, 새깽, 새깽이죠? 비누. 씻을 때는 비누. 빨리 씻을게, 새깽. 나 빨리 씻을게, 새깽, 새깽. 급해. 지금 빨리 씻어야 돼. 빨리 씻어야 된단 말이야. 빨리 씻어야 될 때 빨리 말해야죠. 나 씻을깽. 새깽. 비누로 씻어야 되겠죠. 새깽.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새깽. 정오. 정오는 뭐죠? 부장님이 정오쯤에 와가지고 퇴근하시면서 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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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러분들 쇼고. 자, 월요일날 봅시다. 쇼고. 쇼고. 정오 때 하는 말이죠. 그 사장님이
미팅 가면서 분담. 분담은 뭐죠? 분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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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는 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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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은 뭐 유명하죠? 외국인. 외국인. 외국에서는 미용실이 비싸서 못 가니까 집에서 혼자 거울 보고 자르죠. 그래서 가위가 뒤로 꺾어질 수밖에 없죠. 가위 꺾어진 외국인. 외국인. 가위 꺾어진. 자, 이건 뭐 테레비. 테레비는 테레비죠. 자, 이렇게 복습을 요 정도 해봤습니다. 앞에 거는 하도 반복해가지고 이제 알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한 주가 지나면 왜 또 안 되네? 뭐야, 한 주 지나면 아예 못 봐? 미카타랑 대감이 못 봐 이제? 언제까지 볼 건데? 야, 그럼 이거 내일이면 없어지니까 이것도 한 번 더 외우죠. 사장님이 퇴근하면서 업체 미팅 가면서 하는 말 쇼고. 쇼고. 여러분들 쇼고. 월요일 날 봅시다. 그때 하는 말이 이제 정오 때 하는 말이죠. 쇼고. 정오. 쇼고. 자, 분담은 분땅. 분땅. 발음이 비슷하니까. 진리는 신리. 신리. 외국인 가위 꺾어진. 가위 꺾어진. 자, 텔레비전은? 텔레비. 오케이. 요거는 이제 안 했고. 경찰. 경찰은 뭐 다들 아시죠? 경찰. 자, 그리고 위협. 이야. 대단한데? 이야. 대단한데? 위협을 세웠을 때? 이야. 대단한데? 이야. 상품은 어떻게 하죠? 쇼핑하죠?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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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빚. 빚진 거. 빚진 거. 차금. 돈을 꿈. 돈을 꾸면 어떻게 하죠? 야이 샤킹아 내 돈 갚아라. 샤킹. 샤킹. 야이 샤킹아 내 돈 갚아. 샤킹. 샤킹. 그리고 씻을깽. 빨리 씻을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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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을깽을 빨리 해봐요. 씻을깽을. 씻을깽. 씻을깽. 얼른 비누로 씻을깽. 씻깽. 그래서 비누는 씻깽이다. 그죠? 빨리 씻고 올게. 자, 씻깽. 빨리 씻어야 돼요. 자. 많이 쉬었네 내가. 커튼. 커튼은 카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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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인 카든 할 때 이것도 이거요? 커튼으로 쳐져서 그런 건가? 그건 다른 거야? 카덴은 아니에요? 카덴은 가든이에요? 카텐. 옛날에 카텐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카텐. 커텐. 커텐이라고 했어요. 카텐. 카텐. 가위바위보. 짱깬. 짱깬. 지혜는 지혜. 지혜. 돈지갑. 돈지갑 어떻게 해야죠? 돈이 사이로 흐르죠. 돈지갑에 넣어놔도 사이후. 돈이 사이로 흘러요. 왜냐? 나갈 돈이 많아서. 돈지갑에 돈이 있어도 사이흐. 자, 콧물 질질 흘리고 다니면 하나미즈. 하나미즈. 자, 여기까지 외웠습니다. 오늘 외울 말 16일이니까 15일 거? 아, 하루에 5개만 외워야 돼. 하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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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법. 하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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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리 한데? 하나리 한데? 하나리? 제법? 어지간히? 하나리, 하나리. 까나리? 까나리는 아니죠. 카나리. 하나리죠. 항아리. 항아리 같은데? 카나리. 항아리. 카나리. 항아리. 근데 이거는 간데? 칸데 카? 글씨는 칸데 왜 항아리라고 그래? 카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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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아리라고 그러는데? 카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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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아리. 카나리. 항아리. 카나리. 항아리. 나만 항아리로 들려요? 저 키워볼게요. 아, 일부러 지랄한 게 아니, 진짜로 그렇게 들려. 카나리. 카나리. 카나리.
아, 카나리 맞네. 카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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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나리라고 하면 되겠다. 그죠? 까나리. 까나리. 벌칙으로 까나리 먹을 때. 그쵸? 아, 이거. 애지간히 상당히 꽤 골치 아프죠? 제법 애지간히 상당히 꽤 부담스럽다. 카나리, 제법 꽤 힘들죠? 까나리. 카나리, 까나리. 제법 애지간히라고 하죠. 애지간히. 카나리, 까나리. 애지간히 부담스러우니까. 애지간히. 카나리, 자, 애지간히. 자, 다음. 하야메르. 하야메르, 하야메르, 하야메르. 예정보다 이르게 하다. 하야메르, 하야메르. 하야메르, 야메르. 유조. 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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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 유조. 히토고미. 히토고미, 히토고미. 북적북적, 붐빔, 히토고미, 히토고미. 히토고미. 가이브. 가이브. 왜가 가이야? 왜를 가이브라고 그래? 가이브. 바깥외를? 가이브. 가이브도 이것도 발음 나는 대로 그냥 한자 발음 나는 대로 하는 것 같고, 우정도 뭐였지? 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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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 건좀 어렵네. 유조. 요것도 좀 생각을 해봅시다. 더. 외국인도 그래서 가이로함. 이거구나. 가이브. 가이브. 그러네, 가이브. 가이 가이브. 꺾어진. 가이 꺾어진이 그래서 외국인이라서 꺾구진. 꺾구. 국진. 인. 그죠? 꺾구진. 그래서 가이브. 꽃구진이구나. 가위 꽃구진. 그래서 가위 꺾어졌구나. 그렇게. 요거는 그냥 외우면 될것 같아요. 외부는 가이브. 그리고 요거는 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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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나머지 이제 세 개인데 유조. 까나리는 애지간히. 카나리. 애지간히. 애지간히 좀 줘. 까나리 좀. 까나리 벌칙 애지간히 카나리. 줘. 까나리. 애지간히. 제법 꽤 상당히. 요거 두 개가 어려운데, 하야메르. 하야메르, 야메르, 야메르, 하야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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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메론? 야, 까나리 좀 애지간히 줘, 까나리, 하야메르, 하야메르. 하야메르. 이게 어렵네, 이거는. 하야메르. 하야메르. 예정보다 이르게 하다. 하야메르. 하야메르. 야메르. 하야메르. 하야메르. 이거 넘어가. 이거는 히토코메. 히토고미. 히토고미. 미구나. 히토고미. 히토고미.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히토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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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때? 사람이 너무 많아. 명동에 갔어. 올라왔는데. 사람이 너무 붐비잖아. 히트금이! 히트금이! 음이 사람이 이렇게 많냐이. 음이! 히트금이! 히토고미. 히트금이가 되죠. 그죠? 사람이 너무 많으면, 붐비면, 명동 갔을 때. 명동 갔을 때 뭐라고 하죠? 히트금이! 히트금이. 깜짝 히토고미. 놀라니까. 그쵸? 히트금이. 히토고미. 이렇게 사람이 많냐이. 히트금이! 히토고미. 히트금이. 자, 요거는 이렇게 외우면 될것 같고, 예정보다 이르게 하다. 하야메르.
하야메르. 하야메르. 하야메르. 하야메르. 하야메르. 하얀메로는 말이 안 되잖아. 하얀메로. 너무 이르다? 아, 아직 안 익어서 이르다? 하얀메로 읽어 더 이거 덜 익었다? 하얀메로. 히뜨금이. 히뜨금이. 히뜨금이 이렇게 많냐? 이렇게. 하얀메로는 억진데. 하야메르. 계속 들어보죠. 하야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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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메르. 하얀메르. 하야메르. 좀 약간 하품하는 느낌이 있거든. 근데 그거를 지금 엮으려다가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하얀메르. 이렇게 좀 약간 하얀메르. 이렇게 하얀메르. 그걸 어떻게 이르게랑 어떻게 연결시킬까를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어. 하얀메르. 혹시 릴레 암메르 빨리 개최됐으면. 빨리 한 거 없나? 릴레 암메르에? 그럼 딱 연결시킬 수 있는데. 아, 오히려 연기됐어? 연기됐으니까 이르게 갈 뻔? 이렇게 가야 되나? 연기된지 모르고 이르게 갈 뻔? 조기. 연기. 이때 진짜 나 94년이니까 어렸을 때 릴레함메르 이러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노래. 동계올림픽. 최고 의도. 잃은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연결해야 되니까. 흑자 올림픽이었어. 가건물로 건설하고 다 부셔버렸어. 그래서 흑자 났어요. 어, 탈 인형을 만들지 않고 마스케트를 직접 연결한 어린이들 초등학생 중에 선발함. 아, 이제 조기가 있어야 되는데. 썰 재미없는 농담을 했을 때 분위기가 붓는다, 춥다, 싸하다는 뉘앙스를 만들었는데 누군가 썰렁한 얘기를 하면 주위 사람들이 릴레 암메르. 아, 썰렁하다. 썰렁하면 여러분들도 썰렁하면 재미없다 하면은 릴레 암메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우고 있잖아 지금. 알고 있는 게 아마 개그 코너 때문에 알게 된 것 같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릴레 암메르.
음률이 맞아 이래. 릴레함메르. 아, 뭐 조기에 했다는 게 없네. 까나리, 애지간이, 애지간이. 까나리, 애지간이 매겨. 까나리, 애지간이. 없네. 아쉽네. 연기된 릴레한메르. 연기도 뭐 없는데? 릴레한메르 동계 올림픽을 보기 위해 이른 시간에 일어나야 했다. 그럼 이거 억지야. 이거 억지야. 왜냐면 이른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딱 하면 가위 꺾어져. 왜 가위가 꺾어져? 이유가 있잖아. 다 이어지잖아. 외국인은 미용실이 비싸서. 외국에는. 그래서 외국인들은 뒤에로 자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되는 건데, 이른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조깅이 될 수도 있고 뭣도 될 수 있고. 그걸 좀 아예 하나만 위해서 이렇게 되진 않지만 좁혀져야 된다는 거지. 너무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아. 아, 하얀 메로는 발음이 아니고 릴레 한 메르로 가야 돼.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그리고 억양이 재밌기 때문에 외우기도 쉬워요. 릴레 한 메르 이렇게. 이르다, 이르다, 이르다를 찾아야 되는데. 이르다. 없네. 일을 일찍 끝냈다는 건 야매를 했다는 거 아닐까요? 이거 북적이는 건 뭐죠? 히그미. 히토구미. 아, 히토구미. 히트구미구나. 히트구미. 히트구미지. 어, 히그미가 아니고. 이러면서 외워. 이러면서 또 외우는 거야. 히트구미. 히뜩 놀라. 히뜩 놀라서 음이 이렇게 사람이 많아. 히트구미. 북적북적하면 히뜨금이! 히토구미. 이걸 또 하나 해냅니다. 요건데 릴레한메르. 하야메르. 하야메르. 릴레하야메르. 릴레하야메르. 하야메르. 그쵸? 릴레하야메르. 하야메르. 릴레한메르. 하야메르. 릴레하야메르. 하야메르.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정보다 이르게 하다. 요거를 릴레한메르가 뭐? 되게 채팅창이 지금 히뜨금이! 이르게, 이르게 개최. 일찍. 여기 나와있죠. 노르웨이 릴레함으로 오따 라르달. 아침에 일찍 호텔을 나왔다고 돼있죠? 시간이 오래 걸리.. 길게 걸림으로 일찍 출발하게 했다고 하죠? 자, 일찍 일어나 화장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해야죠? 아침 일찍 조식도 해야 되죠? 어렵네. 안 나오네. 이거 나중에 지도 기억 못함? 근데 하얀 메로는 너무 억지야. 하얀 메르. 하얀 메르잖아. 하얀 메론이 아니고. 이거는 말이 되잖아. 히뜨금이! 히토구미. 그죠? 히뜨금이! 히토구미.
릴레 하얀 메르. 하얀 메르. 이거 딱 되잖아. 릴레 하얀 메르. 릴레 하얀 메르. 하얀 메르. 봐봐. 그쵸? 아, 일찍만, 여러분들이 일찍만 연결 한번 해보세요. 일찍만. 어떻게. 이것만 하면 돼, 이거는. 릴레 한메르가 뭔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상식이야. 94년 동계올림픽. 릴레 한메르 썰렁하면 옆에서 해줘야 돼. 까나리는 어때? 어? 애지간히 매겨. 애지간히 매겨. 까나리. 까나리. 애지간히 매겨. 까나리. 1박 2일 보면 출연자들한테 너무 많이 매기죠. 그죠? 1박 2일 보면 옛날에. 까나리. 나피디님 까나리 애지간히 먹이세요. 까나리 애지간히 먹이세요. 나피디님 까나리 애지간히 먹이세요. 그래서 까나리예요. 까나리 제법 애지간히. 이거는 릴레 하얀메르. 하얀메르. 릴레 하얀메르. 릴레 하얀메르. 그죠? 릴레 하얀메르. 예정보다 일찍 하다. 일찍하다. 일찍하다. 연결 여러분들 하고 있어봐요. 우정은 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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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은 유조. 히토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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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가면 깜짝 놀라죠. 히토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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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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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얘기 알죠?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이런 얘기 알아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주먹이 가까이 있으면 가위랑 보는 어디 있어요? 밖에 있겠죠. 가이브. 가이브. 밖에 있죠. 외부에 있겠죠. 주먹은 가까이 있으니까. 외부엔 뭐가 있다? 가이브. 가이브. 가이브가 있죠. 자,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에몬드 슬정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너무 직관적이지 않아요? 가위 꺾어진처럼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외워져요. 이거를 어떻게 간략화 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죠. 주먹 있으면 밖에 뭐가 있죠? 가이브. 가이브. 이렇게 하는 거죠. 주먹이 가까이 있으면 뭐가 밖에 있죠? 가이브. 가이브. 그죠? 주먹이 가까이 있으면 외부에 뭐가 있죠? 가이브. 가이브.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요거를 하면은 이것도 외부도 가이브. 우정은 유조. 유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유조. 유저끼리의, 유저끼리의 우정이죠? 유저끼리는 우정이 생기죠? 그쵸? 그죠? 우리 유저끼리 MMORPG 유저끼리는 어떻게 돼? 어? 와우! 유저끼리 똘똘 뭉치잖아. 우정이 생겨요, 유저끼리는. 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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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은 누구한테 생긴다고요? 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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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이 생겨서 게임사 막 뭐 그런 뭐 어? 불합리한 뭐 업데이트도 막 같이 막 항의도 하고 하잖아? 어? 막 그것도 올리고 그리고 막 호드 얼라끼리 어떻게 돼? 블리즈컨 할 때 어? 어? 호드! 말하면 막 어? 얼라이언스! 막 계속 막 자기들끼리 해. 진짜로 실제로 블리즈컨 가면은 어? 포더 호드! 막 이렇게 해. 자기들끼리 막 소리쳐. 누가 막 선창하면 막 와! 막 이렇게 해. 어때? 우정이 어디 있죠? 유조한테 유조. 있죠? 유조. 유조끼리 우정이 있다. 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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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은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은 외부에는 뭐가 있죠? 멀리 있는 거. 가이브. 가이브. 가이랑 보가 있겠죠? 자, 그리고 사람들이 막 붐비는 곳에 가면 어때요? 히트금이! 히트금이. 이렇게 사람이 많다냐? 이렇게까지. 히트금이 사람이 이렇게 많다냐? 히트금이. 히트금이. 히트금이 이렇게 사람이 많다냐? 이렇게 히트금이 히토고미. 겁나 세뇌하네. 겁나 세뇌한데. 자, 까나리. 우리 1박 2일 볼 때 어때요? 나영석 PD님이 멤버들 맨날 벌칙으로 까나리 먹이면 좀 안쓰럽잖아요. 그쵸? 어? 까나리 어지간히 먹였으면 좋겠다. 까나리. 까나리 어지간히.
까나리 어지간히 까나리 까나리 어지간히. 자 이 마지막 릴레 하얀메르만 하면 돼요. 하얀메르. 야 다 왔다 다 왔어 진짜. 이거 또 오늘도 해냈다. 일찍 태어난 님만 알아서 릴레 하얀메르. 난 늦게 태어나서 오늘 처음 들어봐. 다 아는데 릴레 하얀메르? 여러분들만 모르지. 다 알아요 이거. 나도 처음 들어봐? 자랑이냐? 모르는 게 자랑이에요? 릴레 하얀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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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그럼 일찍 태어난 나만 봄 이렇게 해야 될까? 일찍 태어난 침착맨만 본 동계올림픽 뭐죠? 릴레 하야메르 이렇게 갈까? 근데 내가 일찍 태어나서 본 게 너무 많은데 나만 아는 게 너무 많은데 이러면 너무 범위가 너무 넓어서 헷갈릴 수가 있어. 그죠? 바르셀로나 월드컵 뭐 이런 거. 다른 것도 뭐 헷갈리긴 하지만 많이 좁혀졌잖아. 하야메르는 기억 안 나고 머릿속에 릴레 하야메르 이것만 기억나. 릴레까지만 해. 릴레. 일찍 태어난 내가 일찍 태어난 침착맨이 아는 릴레 하야메르. 릴레 하야메르 예정보다 일찍. 하야 억지인데. 이르게 하다지 일찍이 아니잖아. 그치? 억지야. 아 넘어가면 안 돼. 이거 확실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하나씩 고무. 내가 지금 하나씩 고무 하고 있어. 일정이 당겨졌다. 하 야메로. 이게 더 이해되지 않음. 야메로가 뭔데? 안 돼? 하, 안 돼. 일정 이르게 돼서 하, 야메로. 이렇게 할까? 그러면? 야메로. 하, 야메로. 하, 릴레 하, 야메로. 이렇게? 이렇게 할까? 아 릴레는 어감이 좋잖아. 운율감이 좋잖아. 릴레 하 야메로. 갑보기 아이디어 좋네요. 중간고사가 예정보다 일찍 시작해서 하 야메로. 하 야메로. 일찍 시작해서 야메로. 일찍 시작한 게 중간고사 말고 뭐 없을까? 빨리 시작하는 거 뭐 있죠? 이것까지만 하면 돼. 야메로까지 외워버렸어? 안돼까지. 반장님 공사 일정보다 이르게 하라는데요? 하, 야메로 하자. 그냥 그대로 외우면 안 되는 거임? 제일 경계해야 될 거죠. 그대로 외우는 거. 그럼 까먹어요. 그냥 외우면. 그냥 외우면 까먹어. 일찍해. 하, 야메로. 이거 어때? 침착맨 방송 예정보다 이르게 끝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하, 야메로. 뭔가 이르게 돼. 예정보다 이르게 끝나. 하, 야메로. 예정보다 이르다. 하, 야메로. 어때? 하, 야메로. 하야메로.
하야메루 릴레 하야메루 릴레 하야메루 릴레 하야메루 릴레 하야메루 이렇게 할까? 릴레 하야메루 1994년 동계올림픽 야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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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레 야메로 릴레 야메로 하야메르 하야메르인데? 메로가 아니고? 뭐야? 하야메로가 아니잖아. 하야메르잖아. 완전 다르구만. 릴레 하야메르는 똑같잖아. 릴레 하야메르로 해야 돼. 릴레 하야메르 예정보다 위축하다. 릴레 하야메르 노르웨이의 도시 1994년 릴레 하야메르 동계올림픽과 2016 릴레 하야메르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다. 오케이 뒤졌어. 여기서 빨리 한 거 나오면 끝났다. 우리 아빠 차 매그너스였는데 아 여기도 없네. 예정보다 이르게 수확했기 때문에 메론이 하얗다. 하야메론 하, 억지 억지 개억지 하야메론 이게 다야? 너무해. 진짜 너무해요. 안 되겠다. 일찍하고 연결이 안 된다. 릴레 하야메르랑 이 시간에 하야메르 10번 외웠을 듯. 근데 이 과정도 외우는 과정에 들어가요. 알죠? 계속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짚어가면서 외우는 거예요. 하야메르 하야메르 들어볼까? 계속 하야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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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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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메르? 할매? 할매르? 하야메르? 할매르? 하야메르? 할매르?
早める。일찍 일어나잖아요. 할머니. 早める。릴레 할메르. 가이브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주먹이 가까우면 가이랑 보는 어딨죠? 외부에 있죠? 가이브. 주먹은 가깝고 외부에는 뭐가 있죠? 가이브. 가이브가 밖에 있겠죠? 예정보다 일찍 더워져서 하얀 메르야스를 입는다. 하얀 메르샤스. 오, 하얀 메르샤스. 근데 일찍 입어야 되는 이유는? 날씨가 더워져서? 하얀 메르샤스를 왜 입는 거야? 더워져서? 그 연결이 좀 어려운데. 올 여름 무더위가 심하대요? 아, 올 여름 무더웠대요? 그러면 올 여름 너무 무더우니까 좀 더 일찍 하얀 메르샤스를 입기 때문에 하얀 메르 좀 더 이르다. 근데 이르게 하다. 하얀 메르샤스. 하얀 메르샤스. 하얀 메르 이미 외웠으니 넘어가죠? 장난이에요? 공부가 장난입니까? 릴레 한 메르 예정보다 빨리 좀 개최하지. 근데 빨리 개최했어야 됐어. 릴레 한 메르가 어? 뭐야? 한메르가 원래 있었어. 릴레가 작은 한메르야. 릴레가 작은이었어. 한메르 점검해보자. 점검. 이르게 하다. 하얀 메르샤스. 좀 더 이르게 입어야죠. 하얀 메르샤스. 뭘요? 여름철, 올 여름철 무더위, 올 여름철 무더위 때문에 예정보다 이르게 입어야죠. 뭘요? 하얀 메르샤스. 하얀 메르. 아, 이게 말이 길어지는데. 올 무더위 좀 더 이르게 입어야죠. 하얀 메르샤스. 어려운데. 뭐 이거?
아, 후원 감사합니다. 반장님 공사 일정보다 이르게 하라는 대로 하야메로 하자. 이르게 예정보다 이르게 하라는데요? 야메로 하자. 하, 야메로 해.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그치? 이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내절하니까 먹고 떨어지라고 씁니다. 릴레 한메르는 하계올림픽하고 다른 연도에 하기 위해 최초로 2년 땡겨진 동계올림픽입니다. 아, 미쳤다 이거. 맞아? 그치? 이거 맞죠? 하계올림픽. 2년 나무위키에 있다고요? 없을텐데. 아까 봤는데. 소개? 그러네. 봐봐. 계속 노력하면 되잖아. 노르웨이 릴레 한메르에서 개최된 제17회 동계올림픽 1992년 알베르빌 올림픽 직후 2년 만이었다. 이르게 개최했죠? 이르게 개최했습니다. 이거 어? 힘들어서 하얀 메론, 하얀 메리샤스, 하 야메로 하자 이렇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응? 아, 아까 나무위키 봤을 때 좀 열심히 볼걸. 이르게만 계속 봤네. 그럼 이제 외울 수 있겠죠? 예정보다 예정보다 이르게 한 동계올림픽이 있었어요. 뭐죠? 릴레 하야메르. 하야메르. 하야메르죠? 예정보다 이르게 한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릴레 하야메르. 하야메르. 그럼 이제 릴레 하야메르도 외우고 최초의 동계올림픽도 외우고 1992년 이후로 1994년 2년 만에 개최한 올림픽도 외우고. 미쳤죠? 됐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제법 어지간히 꽤! 1박 2일 볼 때 나영숙 PD님이 계속 매기는 게 있죠? 애지간히 매겼으면 하는 거 뭐죠? 까나리. 까나리. 자, 까나리. 애지간히 매겼으면 하는 거 까나리죠? 그리고 예정보다 이르게 한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2년 이르게 했죠? 자, 릴레 하야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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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레 하야메르. 하야메르. 하야메르죠? 자, 우정. 유저들끼리. 유저들끼리 생기는 게 있어요. MMORPG,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할 때 유저들끼리 생기는 거, 우정이죠? 우정은? 유저. 유저. 유저한테서 생기죠. 자, 그리고 분비는 장소, 어? 북적거림,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한다? 히뜨거미! 이렇게 사람이 많냐잉! 히뜨거미. 히뜨거미. 아, 히뜨거미 이렇게 사람이 많냐잉! 이렇게 해서 히뜨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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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주먹은 가까우면 외부에는 뭐가 있죠? 가위보. 가위브. 가위랑 보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지간히 매겼으면 하는 거 까나리. 까나리.
예정보다 이르게 한 올림픽 릴레 하얀메르. 우정은 누구 사이에서 피어나죠? 유저. 유저들 사이에서 피어나죠. 그리고 붐비는 장소에 가면 어떻게 되죠? 히뜨금이 사람이 이렇게 많냐. 히뜨금이. 자, 주먹은 가깝고 바깥에 있는 건 뭐죠? 가위랑 보. 가이브. 자,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본어 문제까지 풀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자, 이거 뭐죠? 까나리. 까나리. 하, 까나리 어때요? 봤을 때 1박 2일에서 까나리 봤을 때, 하, 어지간히 먹였으면. 어지간히 출연자들 너무 괴로워요. 하얀메르. 하얀메르. 하얀메르? 하얀메르. 하얀메르. 릴레한메르. 릴레한메르. 그래, 원래 1992년에 개최했던 건데 하계올림픽이랑 일정을 좀 어긋나게 하려고 94년에 2년 만에 개최한 거 아니야. 릴레한메르. 예정보다 이르게 개최한 올림픽 말하는 거지.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우정, 우리들이 막 게임사 앞에 트럭도 보내고 하는 그런 우정이 어디서 피어나요? 유저들 사이에서 피어나죠. 유저든 뭐죠? 이거는 시, 태, 이거 하, 하후리츠, 유저, 이거죠? 유저. 자, 그리고 붐비는 곳. 붐비는 곳 가면 어떻게 하죠? 히뜨금이 이렇게 사람이 많냐? 히뜨금이, 히뜨금이. 자, 어디 볼까요? 가이브. 가이보. 가이보가 밖에 있겠죠. 왜냐? 주먹이 가깝게 있으니까.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죠? 자, 오늘도 외웠어요. 예. 처음엔 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방법을 정립을 해놓으면은 외울 수 있다는 거. 릴레한메르. 종빈헌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침착맨 방송이 유저들의 유저 때문에 히뜨금이에서 릴레하얀메르로 끝났다. 자, 릴레하얀메르 때는 정말 공부 접고 싶었습니다. 끝내 해냈습니다. 지난주 거? 지난주 거는 뭐였죠? 지난주 거는 애초에 안 했고 저번에 했던 거. 커튼! 커튼 뭐예요 여러분들? 커튼! 복습 한번 하죠. 커튼 뭐예요? 카텐. 카텐. 카텐이요. 이건 그냥 외우면 돼요. 자, 가위바위보는 뭐죠? 이것도 그냥 외우면 돼요. 짱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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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혜는 뭐죠?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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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지갑은 뭐죠? 돈지갑에 돈을 넣으면? 들어가자마자 돈이 사이로 흐르죠. 사이흐. 사이흐. 자, 콧물 질질 흘리고 다니면 뭐죠? 하나미즈. 하나미즈? 자, 하남자주? 이 뜻이에요. 하나미즈?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것도 다시 한번. 어지간히 먹였으면 하는 거? 까나리. 까나리. 자, 예정보다 이르게 개최한 1994년 올림픽은요. 아, 동계올림픽은요. 릴레 하얀메르. 하야메르. 하야메르. 자, 우정은 누구들 사이에서 피어나죠? MMORPG 유저. 유저. 자, 그리고 북쪽 있는 곳에 가면은 어떤 소리가 나오죠? 히뜨구미. 히토구미. 자, 주먹은 가까이 있고 외부에는 뭐가 있다? 남은 가이보. 가이브. 가이보가 남아있겠죠.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